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1월 13일 목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미국 시장 선물 조금 흔들림이 있어서 같이 흔들렸습니다만 비교적 양호하게 마무리됐다. 코스피 0.35% 하락. 2950 정도만 지지하면 2950이 직전 저점대였기 때문에 여기 정도만 지지하면 큰 무리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역시 20일, 60일의 저항권은 한 번에는 뛰어넘기에 역부족이었는가 봅니다. 자, 장 초반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도 들어오다가 외국인은 3,700억 매수를 해준 반면에 기관은 하루 만에 3,000억 매도해버리니까 혼자 힘으로는 여기 강하게 뚫고 넘어가기는 좀 힘든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넣으니까요. 0.82%로 낙폭이 더 크게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옵션 만기일 상황도 한번 같이 그럼 챙겨보도록 하죠. 자, 395 인근에서 움직이다가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출렁출렁 왔다갔다 하면서 빠져버리니까 콜옵션도 녹아내리고 다시 반등 약간 해내니까 풋옵션도 녹아내리는 양쪽 다 꽉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종료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 선물 상황 지금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지금 장 종료 이후에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 중반에 막 흔들리니까 같이 이 궤적과 거의 똑같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이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주요 업종별 흐름 어땠는지 같이 한번 챙겨볼까요? 자, 삼성전자 오늘 좀 붙들어놨고요. 1%대 하락. 자, 하이닉스가 0.78% 오늘 그래도 소폭이라도 상승해줬고요. 오늘의 핫 이슈를 할 수 있는 부분은 9% 가까이 가다가 좀 밀렸습니다만 LG전자가 전장사업 부분에 대한 이슈 다시 한번 더 부각되면서 자, 벤츠 22년도 전기차 모델의 인포테인먼트 자 3단에 가까운 휘어지는 OLED 플라스틱 OLED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요 다시 한번 더 전장사업 부분에 대한 LG전자의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 다시 불거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게다가 애플카에도 아마 공급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요 한 번 더 어제에 이어서 추가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철강 잘 보자 그랬습니다. 철강주 오늘 양호한 편이고요. 자, 2차전지는 좀 난입니다. 장 초반에 그래도 반등 시도 놓다가 다시 좀 주춤해 버리는 소재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금 상장 부분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 국내 할 것 없이요 1경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 1조 다음에 1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급 지금 IPO다. 그런 소식들 전해지면서 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한 번 더 나오는 반면에 자, 나머지 그동안에 낙폭 좀 있었던 자, 엔터, 메타버스, 게임은 하루 반짝 반등하는 듯 하다가 이쪽은 아직까지 멀었다 그랬죠. 다시 오늘 쳐져버립니다. 자, 휴대폰 부품 안에서도 LG 이노텍은 반등을 강하게 했습니다만 나머지 조금 주춤하는 섹터 내 부분도 있고요. 자, 오늘은 자동차가 조금 약세 흐름입니다.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고요. 자율주행도 크게 오늘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 나오면서 바이오가 오늘 또 한 번 더 흔들리는데요. 매드 팩토가 임상 부작용
항암제 관련돼 있는 부분 임상 중에 부작용이 나왔다 이러면서 하한가 임금까지 크게 밀려버리면서 알테오젠이라든지 연관돼 있는 바이오 쪽 종목들이 크게 흔들리고요. 자, 화이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이제 도입된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쟁 자적인 측면에 있는 뭐 한국 BNC라든지 여타 다른 바이오 섹터들 부진한 모습으로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행 그리고 항공 일부 그리고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자, 집단 면역 이야기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오미크론으로 아마 종결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 나오면서요.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 기대감으로 항공, 여행, 카지노 쪽이 강세를 보였고, 자, 중국 소비 관련 면세점, 호텔 그리고 낙폭 상당히 심했던 LG생활건강 등은 오늘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조정 여전히 카카오 관련 종목들은 이제 뭐 임원에 취임한다든지 대표이사에 취임한다든지 하면 2년 동안은 지분 매각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카드도 내놓습니다만 시장에 마음은 쉽게 돌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카카오페이도 4.8% 하락하고요.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 카카오 다 약세 흐름입니다. 자, 철강주 아까 말씀드렸고요. 철강주 잘 보자 그랬고 오늘 아침에도 언급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양호한 흐름 가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자, 건설주도 비교적 오늘 선방한 그런 상황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섹터는 비교적 뭐 그죠? 약세인 섹터들이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하나씩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요래기. 자, 일단 시장 한번더 짚어가자면요. 기관 외국인이 같이 한번더 쌍끌이 들어왔으면, 그죠? 위로 뚫고 올라가기가 더 쉬웠을 텐데, 왔다 갔다 횡보하다가 미국 선물이 아까 봤다시피 좀 처지니까 같이 처져버립니다. 자, 선물 하루 만에 또 핵가닥 돌변하면서, 7천 계약 이상 매도해버리니까 시장은 주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7천 계약 던진 거 치고는요, 마이너스 0.35%니까 공격적으로 던진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관이 외국인 물량 많이 받아줬습니다. 자, 코스닥은 접근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코스닥 여전히 약세 흐름 보이고 있죠. 그 안에 있는 섹터들의 흐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안에 보면 코스닥 관련돼 있는 그죠?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메타버스 엔터 게임 이런 섹터들이 대체적으로 약세 보이니까요. 자율주행 이런 쪽 약세를 보이니까 코스닥이 잘갈 수가 없겠죠. 자, 그러한 단순한 취지저항만 볼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업황의 섹터의 흐름에 대한 분석이 돼 있어야 좀더 나은 예측을 할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핫 이슈 LG전자부터 먼저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분할 매수로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 한 번, 두번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이날, 그죠? 아침에라도 샀으면, 그죠? 아침에 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간, 상당히 큰 폭, 최대치로는 15% 이상 가까이 올랐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요. 자, 적어도 10% 이상은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저항권이긴 합니다만, 자, 이전 상황도 잘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지금 장대 양봉에 장대 거래를 세우면서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조금 차익 매물을 맞는 것은요, 크게 무리가 없다. 자, 이 부분이 고점 부위였다면요, 차익 실현해 나가라 이런 의견도 드렸겠습니다만, 아침에 한 3%대 상승할 때 오늘 뭐 7, 8%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거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던질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적중했습니다. 아침 방송 이후에 계속 올라서 9% 이상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인근 잘 보자. 여기 인근이 이렇게 LG전자가 폭등할 때 무슨 이슈였다? 그렇습니다. 애플카 혹시 파트너로 선정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려는 초입이기 때문에 조금 눌려준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 충분히 15만원 이상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16만원 이상도 지금 내다 보입니다. 만약에 애플 관련해서 이슈가 한번 나온다면 이전 상황처럼 랠리를 할지도 몰라요. 이건 장담 못합니다만. 그죠? 오늘도 보십시오. 기관 강하게 사들었고요. 외국인 강하게 사들었습니다. 냅다 팔아먹는 개인. 그죠? 자, 연기금 계속해서 사들어옵니다. 하루 이틀 빼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사들어오고 있고요. LG전자 지금 접근을 못했다면 조금 눌려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치고 가면요. 오히려 더 좋아요. 자, 여러분들 생각에 전환을 할 필요 있습니다. 요 레기 잘 들어봐. 이렇게 밀렸다가 조정받고 여기서 사는 게 더 좋을까요? 1번. 아니, 한 번 더 뻥 치고 갔을 때 못 따라가고 일단 이렇게 240일까지 돌려낸 시점에서 가격을 더 줄지는 몰라도 여기에서 눌림목에서 사들어가는 게 더 나을까요? 보고 계신 분들 다 한 번 남겨보십시오. 1번 구간이 더 앞으로 흐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2번 구간이 앞으로 흐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남겨보십시오. 자, 딜레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2번 구간입니다. 더 싸게 준다고 밑으로 조정받고 난 다음에 가는 것보다 그럼 여기 저항을 받거든요. 그렇지 않고 한 번 더 뻥 치고 하고 난 다음에 눌려주면 가격을 더 준다 하더라도 여기 부위가 다 지지권으로 변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훨씬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레기는 2번 맞췄고 자,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자, 그 이전에 올라가기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기관이 배당 물량 때문에 매도를 강하게 이렇게 해오는 섹터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연기금이라든지 그죠? 기관의 물량을 보면 그 이전에 보면요. LG전자는 꾸준히 사들어오니까 특히 연기금이 많이 사들어온 부분에 주목하자.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도 사들어오니까 주목하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런 수급 상황도 잘 참고를 했다면 이봐요. 투신도 계속 사들어오잖아요. 그죠? 연기금도 계속 사들어오고 금융투자가 좀 던졌습니다만 자, 그러한 수급 상황도 잘 파악했다면 LG전자의 수익 취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자, 종목 분석했던 종목 중에 ABL 바이오 자, 과연 그렇게 잘 했을지 몰라요. 자, 상한가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만약에 갭 상승했다가 밀리는 시도 넣으면 던졌다가 차익 실현했다가 눌림목 구간에 다시 받아 넣어라. 상승을 10%에서 했다가 마이너스 4%까지 빠졌으니까 15%까지 진폭이 있는 거거든요. 아침 시작하자마자 밀린다 싶으면 적당히 차익 실현하고 밀렸다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집어넣는 매매, 이것은 뭐 선수급이 아니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전략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끌어당기죠. 그죠? 그러면 다시 여기 돌아섰을 때 차익 실현한다면 여기 장 초반에 상승 더 한 부분 취하고 다시 조금 더 여기에서 팔아먹은 물량 여기서 다시 재매수한다면요. 추가 상승 부분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매수했는데 밑으로 쳐져버리면 그 부분 실패 이러면서 다시 짧게 끊어 나간다면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량 더 축소시킨다면 아주 베스트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까지도 한번 챙겨봤고요. 자, 그 다음에 철강주가 강세를 보였으니까 자, 철강주 잘 보자. 일단 120일 인근에서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은 계속 사주는 반면에 기관은 소폭 매도. 그러나 최근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물량 많이 들어온다고 여러분들 관심 잘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연기금도 비교적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단기 저항대 한번 주춤하는 것 별 무리 없어요. 크게 음봉으로만 밀리지 않으면 적당하니 한번 이렇게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 대응한다면요. 여기서 사서 조금 한 번 더 쳐져도 좋지는 않습니다만 20일, 60일 올라오기 때문에 추가로 2차 매수
이건 물타기 아니에요. 미리 그렇게 분할 매수 대응하는 겁니다. 자, 손절 라인을 여기 라인 28만원, 28만 5천원 정도 깨고 내려간다면 손절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2-3차 정도 분할 매수 한다면요, 여기를 강하게 뚫는 시도가 나온다면 이제 완전 상승 추세의 전환이기 때문에 최근에 배당 확대하겠다, 그리고 자사주 취득 맞죠, 이런 부분 이슈 넣으면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요. 자, 워낙 많은 종목들의 뉴스가 짬뽕이 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아마 맞을 겁니다. 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모양이 다 비슷하죠. 여기 보면 외국인 매수에 들어오고 기관도 같이 매수에 들어오는 거 보입니다. 자, 그런데 포스코를 조금 더 강조하는 이유는요, 포스코가 뭐 1등 기업이기도 하고요, 연기금의 상황 보면 연기금이 최근에는 조금 팔고 있고 연기금 상황이라든지 여러가지 전반적으로 업종 내에서 위치를 생각한다면 1등에 접근하는 게 훨씬 좋아요. 자, 그러나 현대제철도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조금 더 가벼운 현대제철이 오히려 더 추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드렸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추세는 이게 가장 좋아요. 강하게 올라탔고 눌려주고 이런데 다 매수 포인트거든요. 그죠? 이런데 다 매수 포인트입니다. 이런데 여기 그리고 이런데 다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양호하게 잘 가잖아요. 그죠? 자, 연기금 쫙 사들어온 거 봤거든요. 기관 사들어오죠. 자, 외국계 오늘만 매도했습니다. 쌍끌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이게 훨씬 좋습니다. 자, 포스코 계열의 철강 개통 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눌림목 구간 주면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할 수 있다, 그렇게 의견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설이 조금 그냥 주춤하는 듯 합니다만 두산 박켓도 포크레인 회사 아닙니까? 연기금 봐요. 사들어오고요. 기관 사들어옵니다. 그죠? 외국인 매도 좀 있습니다만 기관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기계 쪽이 최근에 전방산업에 대한 기대감, 미국도 이제 인프라 이런 쪽 구축할 때는 건설기계 필요하겠죠. 그런 이슈들 때문에 미국도 건설 쪽이 괜찮은 쪽입니다. 현재 두산파켓도 한번 추세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관심있게 보시고 적당히 매수 가담도 가능하다. 자, 여기 전고점 인근이 4만 5천원권 뚫으면 한 5만원권도 바라볼 수 있다. 손절은요, 여기 뚫고 내려가면 3만 8천원 뚫고 내려가면요 3만 8,800원입니까? 그 라인 뚫고 내려가면 손절 하시겠다면 그렇게 참고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약바이오 상당히 오늘 제목을 뭘 할까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더 이상 가전만 파는 회사가 아니다, 전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폭등한 LG전자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 살리려는 바이오 때문에 투자자는 명줄 줄어드네, 이런 뉘앙스의 제목을 사실 올리고 싶었거든요.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좋지 않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말할 것 없고요. 연초 대비해서 반토막 나 있고요. 이건 길게 봅시다. 연초 대비해서 반토막 나 있고요. 셀트리온 삼행지 말할 것 없고요.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MO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조금 상승 전환하려다가 다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케미칼도 상승 추세 전환 시도 넣다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여러 가지 임상 진행 중인데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상승 전환 시도 넣다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그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여러분들께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밀린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좀 주춤하고 있죠. 한국 BNC 경구용 먹는 치료제, 그죠? 자, 화이자에서 이제 개발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하니 뭐 좋을 거 있겠습니까? 여기서 추천해서 25% 수익 날 기회 줬습니다. 충분히 줬어요. 그 다음날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추천 이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좀 주춤하고 있죠. 자, HLB 강한 상승 이후에 그냥 힘없이 무너져 있죠.
나무 제약군은 반드시도 오다가 대웅제약 다시 꼬꾸라지고요. 한미약품 여전히 시원찮고요. 유한양행은 자, 이 또한 여러분들께 잘 봐라 그랬습니다. 충분히 수익 날 기회 있었습니다. 제가 추천한 시점 정도에서는 지금 현재도 수익권으로 지금 파악됩니다. 유한양행이 그죠? 이슈가 있으면서 11%까지 상승했다가 조금 다시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자, 역시 추세가 좋은 것은요, 그죠? 한번 간다 이거지. 자, 한국 BNC 추세가 돌려냈지 않습니까? 상승 추세 초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가다가 밀리는 반면에 꼬꾸라져 있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좀처럼 반등 시도도 잘 못합니다. 반등 시도 나와봤자 빠진 폭에 비하면 반등의 정도에 너무 못 미치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중간 정도였거든요. 자, 이 또한 인하사 한 이후에 스트레이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다시 재반등 한번 나오다가 자, 바이오젠 맞죠? 미국의 바이오젠 인수설 막 나오다가 사실 무근하니까 기업 상승 이후에 밀리면서 그 다음에 주춤주춤합니다. 자, 추세가 그래도 상승 쪽으로 한번 틀고 난 다음이니까 하락하다가도 반등을 그래도 좀 모색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그냥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크게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해도 지나침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한 정보 있으시면 같이 한번 올려주시면 챙겨보도록 해요. 자, 철강주. 자, 그리고 건설주. 참 사상 초유의 아파트가 그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건설보다는 GS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 보자 했습니다. 추세. 왜? 현대건설은 추세를 못 돌려내고 비실비실거리고 있는 반면에 GS건설 올라타니까 어떻습니까? 좀 밀렸다 싶으니까 잽싸게 올라오죠. 이것이 추세의 위력입니다. 지지와 저항의 위력이에요. 자, 이렇게 어저께 방송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왼쪽에 아래에 있는 건 이거 뭐라 그랬다? 요 팔이 이거 뭐라 그랬다? 지지. 여기가 탄탄하게 지지. 그죠? 여기를 한번 뚫었으니까 이렇게 한 단계 더 레벨업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기관 봐요. 사들어오죠. 외국인도 비교적 사들어옵니다. 최근에 연기금도 이틀 빼고 최근에 좀 사들어옵니다. 여기 뚫을 때 연기금이 사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금융투자가 그렇게 패대기 치는데 이건 사들어왔잖아. 그죠? 이런 수급과 추세와 지지저항을 잘 파악한다면요. 여러분 종목 초이스하는데 훨씬 더 확률 높은 수익 낼 확률 높은 초이스를 할수 있다. 다시 한번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도 올라타고 나니까 옆으로 실실실실 횡보 정도 하지 잘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와 반면에 DLENC는요, 추세를 돌리려는 초입이다 보니 저항권에서 좀 그래도 좀 전에 봤던 종목들보다는 추세가 조금 덜하잖아요. 밀리는 강도가 강하잖아요. 이게 추세의 힘입니다. 그러나, 자, 먼저 탑픽으로는 GS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 잘 보시고 자, DLENC는 그냥 공부 차원으로 일단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를 올라타는 시도가 나오면 그때 키 맞추기 양상으로 건설에 관한 부분 이제 뭐 대선 곧 다가오고 있으니까 공약들 나오면서 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이슈 나오면서 같이 건설주가 한번더팍 치고 갈 때는 이 또한 같이 좀 치고 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상당히 등락이 있는 소재단 부분 그러면 오늘 한번 챙겨 보도록 하죠. LNF 자 추세가 강하게 가던 추세가 무너지니까 여기 20일에서 한번 넘어가긴 쉽지 않거든요. 올라가니까 저항권에서 밀린다. 이렇게 지지될 때이 지지를 잘 확보하면서 상승하지 못한다면요, 이게 저항으로 바뀐다.
지금 그 구간이다. 그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이슈가 또 2차 전지 쪽으로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이슈가 좀 들어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차익 실현 물량을 한번 보십시오. 기관 외국인이 패대기를 칩니다. 이렇게 패대기 쳐놓고 다시 사주면서 일로 올린다고요? 확률 상당히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죠?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조정권 양상 보일 가능성 높으니까, 그리고 코스닥이지 않습니까? 코스닥이 한번더 휘청하면요. 이거 만약에 여기, 121은 스트레이트로 한번 밀렸기 때문에 여긴 지지해서 반등 나왔다면, 여기를 못 지키면요. 다시 밑으로 여기 241까지도 밀릴 수 있는 부분, 한 번에는 아니겠습니다만, 여기 구간. 15만원대 지지도 있고 하니까 한 번에는 안 밀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밀리다가 본격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충분히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승을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조정 끝났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비에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거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기관 외국인 최근에 한 며칠은 또 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매도 기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천보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밀리니까 추세 딱 무너지니까 20일, 60일에 넥라인이 딱 무너지니까 여기 뭐다 초강력 저항이거든요. 밀리는 거 지극히 당연합니다. 설사 최근에 재판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법률 용어로는 가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양이 돼요. 가사 참 가사 추세를 빡 무너뜨렸다 하더라도 추세 강하게 올라왔던 애는 120일 여기는 한번 반등한다면 여기에서 반등할 때 매수를 해 들어갔어야 되지. 이날은 겁나가지고 못사 들어가고 있다가 또 2차전지 이야기에 스물스물 나오니까 오늘 여기서 떡 사면 사자마자 또 물리는 거거든요. 그죠? 매수 포인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사. 자, 조정 이후에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오는 것을 노리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저께 들어갔었어야 된다. 시장도 턴 어저께 하는 상황이었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예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 포인트 잡으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한번 듣지 마시고요. 나중에 되돌려 보면서 반드시 숙지하시기를 권유 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한 번에 또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지지, 여기 저항을 막 테스트하다가 이렇게 무너지면요. 여기만큼의 하락폭만큼 빠진다고요. 그게 어느 정도 떨어지잖아요. 240일. 지금 2차전지 소재단은 다 흐름이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는지 여부 봐야 돼요. 저는 당분간 관망하시라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먹을 확률보다 빠질 때 낙폭 크게 두드려 맞을 확률이 훨씬 더 있기 때문에 그죠?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접근해도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한 번만 더 체크해 보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중에 출렁거리다가 좀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한번더 강세 보이면서 치고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시장 내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서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흐름입니다. 만약에 오늘 좀 빠져버리죠? 자, 그렇다면 옵션 연계에서 외국인이 선물로 좀 끌어당긴 부분이 있었다면 옵션 만기일 후폭풍, 오늘은 후폭풍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마무리될 때 옵션 연관되어 있는 물량이 크게 쏟아지고 뭐한 부분도 없으니까요. 후폭풍 별로 없겠습니다만 중요 저항대에서 한번 빵 치고 올라가고 조정 받는 게 훨씬 좋다 이겁니다. 좀 전에 종목도 하나 그렇게 말씀드렸죠. LG전자와 포스코 예를 들면 그겁니다. 이 내려와서 여기 지지권 사는 거 보다 가격 더 주더라도 올라타고 눌려줄 때 여기가 지지권으로 다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훨씬 잘갈 가능성 높은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지 여부 기관 외국인한테 달렸어요. 외국인이 계속 사주는지
자, 코스닥은 당분간 상당히 변동성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관심은 당분간 조금 접어두시고요. 등락이 너무 심합니다. 올라갈 때 뭐 화끈하게 올라가겠습니다만 빠질 때 화끈하게 빠져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더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밤 미국 시장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에 중요한 역할 매번 그렇습니다만 할 테니까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이 또 방송 시청도 좀 해주시는 저에도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보이고요. 저도 뭐 가열차게 한다 했으니 조회수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한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응원이 좀 필요해요.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최근에 야간 방송 자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반드시 공부 한번 해보시면 도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키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